패션 블로거 혜인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재미난 스타일링 한번 하러 가시죠. 끈이 달리고 허리선이 없으면서 심플하게 지단된 드레스를 말하는데요. 이 슬립드레스는 사실 흔히들 생각하시는 것 맞습니다. 잠옷이었어요. 잠옷 혹은 이제 속이 비치는 원피스 안에 있는 이너웨어로 활용이 되던 드레스였는데요. 요즘은 아이템의 카테고리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진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자면 요즘 유행하는 아이템으로 뭐 비스티에나 파자마 팬츠 같은 게 있겠죠. 이 슬립드레스 역시도 잠옷이나 이너웨어로만 활용이 됐었다면 이번 SS 시즌부터는 데이타임 웨어로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슬립드레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감을 못 잡으셨던 분들,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지금 보고 계시는 스타일링은요,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추구하는 스타일링입니다. 저는 평소에 이런 슬립드레스를 비롯한 다른 여성스러운 아이템을 입을 때 꼭 캐주얼한 아이템과 믹스매치를 해서 입습니다. 그래서 이번 착장은 캐주얼한 면 티셔츠와 함께 매치를 해보았는데요. 이 면 티셔츠를 입을 때는 무지티보다는 레터링이 포인트가 된 티셔츠들을 매치해주시면 조금 더 귀엽고 좀 깊게 파인 가슴 라인을 커버해줄 수 있는 스타일링이 됩니다. 그리고 저는 밀리턴 컬러가 싫어서 굉장히 팝팝 컬러의 라이더 자켓을 한번 매치해봤어요. 그리고 또 팝팝 라이더 자켓과 어울리게끔 굉장히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매치해봤어요. 저는 예를 들자면 시계에 긴 타이형 스카프를 묶어서 팔찌처럼 연출을 해봤고요. 또 아직도 꾸준히 인기가 있는 미니백을 한번 매치해봤습니다. 데일리 아이템으로 활용하실 때는 약간의 스타일링 팁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.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바로 셔츠. 이너로 셔츠를 입으실 때 저는 지난화에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와이드커프 셔츠 기억나시죠? 이 와이드커프 셔츠를 저는 이 슬립드레스와 함께 매치를 했는데요. 뭐 굳이 꼭 이런 와이드커프 셔츠가 없으시다면 저는 가지고 계신 기본 셔츠를 활용하셔도 충분히 예쁘게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대신 그런 기본 셔츠를 입을 때에는 좀 목의 단추를 이렇게 풀어주시고 뒤로 셔츠를 젖혀 입으시면 훨씬 트렌디한 감각을 뽐낼 수 있습니다. 저는 이렇게 셔츠를 오픈하면서 굉장히 많이 허전해졌잖아요. 저는 거기에 올 봄에도 꾸준히 유행할 실크스카프를 한번 매치해봤어요. 실크스카프를 매치할 때는 조금 목에 딱 맞게 동여주시면 좀 귀여운 느낌도 나면서 트렌디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직 셔츠를 입고 나가기에 좀 추운 방이 없지 않아 있죠? 그래서 저는 아우터로 트렌치 코트를 한번 입어봤습니다. 지금 입고 있는 제 트렌치 코트는요, 프론트로우와 제이백의 콜라보레이션 트렌치 코트이고요. 굉장히 촐랑거리는 소재를 사용해서 좀 우아한 라인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. 저도 이렇게 입으니까 조금은 우아해 보이지 않나요? 굉장히 차분하고 시크한 스타일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컬러풀하고 캐주얼한 스타일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일단 저는 네이비 컬러의 슬립드레스를 입었기 때문에 네이비 컬러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블루톤의 아이템들을 믹스매치해봤고요. 약간 너무 파랑파랑하기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너를 아주 화려한 컬러의 이너로 한번 차려해봤습니다. 이 슬립드레스가 어떤 아이템과 매치해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한 이너가 있다면 이런 슬립드레스와 함께 과감하게 매치해보시는 것도 좋은 스타일링이 아닐까 싶어요. 그리고 평소에 데님 자켓 스타일링을 좀 부탁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제가 이번 주에
하나 또 굉장히 어디에나 어울릴 만한 웨어러블한 아이템이어서 저도 그 입장에서 매치를 받는 어떤 거 같을까요? 지금까지 스타일들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. 어떻게 재밌게 맛있게 잘 보셨나요?